사람의 간사함은 끝이 없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간사함이 끝이 없죠. 네, 여행 가길 때는 갔다 와서 열심히 일해야지 했는데 또 여행 가고 싶어요. 늘 그래요. 한 번도 안 그랬던 적이 없어. 여행을 갔다 와서 그 기운으로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하지만 여행의 후유증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기력을 다 쓰고 빠져나오는 순간 이제 가도 돼. 그러니까 자 오늘은 부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부쉐의 BG51 언젠간 이걸 사겠다. 약간 그런 느낌. 부쉐엘 이 모델은 여러분들 이 불어 발음 자체가 알 발음이 흐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막 부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부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뭐 크게 뭐 어떤 발음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니까 그냥 뭐 부쉐르라고 하셔도 되고 부쉐 부쉐엘 편한 대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BG51M 모델입니다. M 모델. 요거는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의 에드론다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어요. 네, 638만 원. 확실히 가격이 좀 비싸죠. 548에서 거의 90만 원이 뛰어 오릅니다. 메이드 인 캐나다. 네, 전장 101cm. 무게는 1.99. 이게 왜 더 무겁냐면 지난 시간이 같은 OM 하이브리드인데 그 51 모델은 그냥 M이 아닌 51 모델은 두께가 완전 신발이었거든요. 98mm. 얘는 104mm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OM 맞아요. 민 느낌이고 정도죠. 지난 시간이 더 얇은 느낌. 그래서 무게도 이게 조금 더 나가 0.1kg 더 나갑니다. 쿠프레디틀레는 76mm 다 동일하네요. 쉐입은 OM 하이브리드.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 마스터 그레이드 상판. 축구판은 솔리드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결이 다 비슷해요. 세 개가. 피니쉬는 바디 글로스, 넥에 사틴, 넥은 마호가니, 헤드머신은 곧도 오픈기어 니켈 헤드머신, 너트는 본넛의 43mm 너비 가지고 있고요. 지판은 솔리드 에보니, 스케일 길이는 648mm, 브릿지는 솔리드 에보니에 이 바인딩이 코어로 들어가 있어서 마스터 그레이드 이외에도 조금 디자인적으로 약간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저쪽은 그냥 마냥 하얗지만 하니까 저쪽 그냥 하얗고 여기는 살짝 중간에 좀 진한 중후한 느낌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가 있죠. 좋습니다. 이 상판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게 더 마스터 그레이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하지만 요게 더 마스터 그레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뭐 이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 상판의 그 음향목으로서의 그레이드는 사실 사운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디자인적인 측면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운드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레이드를 올리는 것보다는 직접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결정을 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깊네요 소리가. 그게 바디가 좀 더 깊어가지고 우리가 들었던 게 적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이쪽 쪽이 굉장히 풍성한 느낌이네요. 아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네요. 이게 실제 연주하는 입장에서는 네. 약간 앞에 붙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사운드가 앞에 붙어 있어요. 얘는 한번 얘는 이렇게 한번 욱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데 얘는 탕 이렇게 두께감 차이가 확실히 있나 보네요. 예, 좀 나요. 앞에서 들을 때. 네. 아 그래도 확실히 좀 더 있어요. 네. 니들이 더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로우 쪽이 조금 더 있네요. 네. 네. 아, 아주 기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와, 부쉐 기타 좋다. 네, 진짜 되게 오랜만에 되게 마음에 드는 브랜드를 찾은 것 같아서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좀 더 중후해요. 이게 43인가요? 네, 43입니다. 오, 근데 이거는 좋네요. 이 따뜻함에 이제 아련함까지 조금 묻어있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사연이 있는 소리. 이게 마냥 밝지만 않죠?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하이가 확실히 들려 있는데도 그죠? 사운드가 약간 그 다크함이 살짝 묻어있는 네, 그런 느낌이 좀 나죠. 이게 완전 우울한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때요? 우울한 느낌은 아니고 확실히 그 부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화사한 그 스노우 맞아요. 눈 같은 그런 시원함에 조금씩 따뜻함 거기다 조금 아련함 한 숟갈씩 첨가한 느낌이에요. 네. 이거 제 벌써 한 조편 나오려고 그러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게 그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벽난로 앞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내리는 눈을 바라보고 있는 아, 복 같은 느낌이에요. 복 같은 느낌. 네. 이제 복합적인 이제 감성이 생겼네요. 그렇죠. 추움과 따뜻함과 안에서 그 난로 앞에 앉아서 먹는 그 정취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스토리보드가 하나씩 이제 그 추가되고 있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눈 확 흩날리고 그 다음에 눈에 벽난로 그 다음에 눈 벽난로 앞에서 눈을 봐. 그렇죠. 조금씩 그런... 빌드업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죠. 알겠습니다. 부쉘의 세계관 잘 알겠습니다. 자,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이마에나 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 뭐 어떻게 드릴까요? 이거 아까 했던 그 스토리를 좀 줄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난로 커피 눈에서 난 커 눈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뭐야? 진짜 어이없는 한 줄 평이. 네, 결국 가루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네. 가루에서 좀 벗어나려고 했는데 네. 좋아요. 네, 이렇게 계속 가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습니다. 스노우 파우더 위드 코코아 파우더 위드 시나몬 파우더. 그렇죠. 약간 살짝 인생의 살짝 그런 어떤 쓴맛과 감칠맛이 느껴지는 좀 그런 그렇죠. 느낌. 하지만 단맛이랑 쓴맛을 같이 먹으면 단맛이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연이 있는 그런 사운드가 좋네요. 저는 원래 시나몬 파우더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요.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레이어가 한층 조금 더 깊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몬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수정과 좋아하세요? 수정과 좋아요. 저도 엄청 좋아요. 네. 계피죠, 계피. 계피 물론 좋아요. 계피와 우리가 그 수정과에 먹는 계피와 시나몬 파우더에 들어간 시나몬 품종이 좀 다르다고 해요. 저는 이제 계피, 시나몬 그리고 생강 이런 느낌들이 저한테 좀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 쎄한 느낌. 네, 그렇죠. 그 와사비나 아니면 저기 그 뭐냐 그거 이제 갈아 먹는 거 그. 네. 겨자? 겨자, 와사비 이런 계열. 다 약간 비슷한 계열. 저한테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 좋아요. 쎄한 느낌. 네, 쎄한 느낌. 이 기타 좀 쎄한 느낌. 사연이 있나?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시의 5-1M은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스쿼드 한번 해 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34, 명호 씨 34, 명호 씨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
그래도 세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79. 저는 오히려 세대 중에 제일 낮습니다. 네, 평균은 79. 지금 계속 차이가 나다가 이제 평균에서 맞아 들어갔네요. 근데 사실 스트럼만 봤을 때는 첫 번째 기어가 사실 맞아요. 좀 굉장했습니다. 네. 네. 압도적이었죠. 79.5. 그러니까 그때 3점 차이 나고 지난 시간에 4점 차이 나고 이번 시간에 동점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네. 둘의 취향이 이렇게 좀 갈라졌다가 다시 같은 곳에서 만났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부시에 저는 너무 만족스러운 저도요. 첫 만남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고 싶고 그 5위 말고 151, 뭐 152, 뭐 252 이런 기타들 하이엔드 부시에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르주아입니다. 심지어 앞에 스펠링이 세 개가 같아요. BOU까지 갔습니다. 근데 써놓으면은 이게 부시엘인지 부르주아인지 딱 보면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브랜드의 동네도 비슷하고요. 맞아요. 네, 오늘 뭐 디자인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데가 있고. 네, 다음 시간에는 부르주아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